4번이에요. 아, 원본 없나요? 그랬더니 제 블랙박스가 빌트인인데요. 빌트인은 12시간 지나면 없어진다네요. 다른 제품도 그런지 모르는데 이분은 아, 제가 나중에 백업하면 되겠지 했는데 근무 시간 끝나고 나서 딱 보니까 아, 12시간 지나니까 지워졌대요. 그래서 원본이 없대요. 원본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요 트럭 잘 보세요. 가겠습니다. 어, 저 앞에 뭐야? 바퀴 혼자 자율주행? 저렇게 계속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떡해? 아니, 내가 막아야 되겠다. 가서 내가 앞을 딱 막아줬습니다. 막아줘서, 자, 이제 후방 영상 보시겠어요? 네, 바퀴는 계속 구르고, 계속 그러고 내가 앞에서 이제 후방 영상입니다. 여기에서, 바퀴도 빨리 굴러가네. 예. 요거를, 어유 트럭 바퀴네, 트럭 바퀴. 예. 요걸 소머리 하듯이 옆으로 치우셨나보다, 옆으로. 그렇네. 아, 소머리 하듯이. 야, 잘하셨네요. 예. 오호. 그러니까 내가 가운데 딱 막은 게 아니라 옆으로 툭. 예. 그러니까 축구할 때 옆으로 툭 쳐내듯이. 정말 잘하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요거를 그냥 받으면 충격이 클때 옆으로 툭. 예, 옆으로 툭. 네. 인사이드 퀵으로 옆으로 착 해서 옳지 앉아는 대로 아이고 인제는 인제 됐네요 그죠? 예 인제 됐습니다 저게 어디서 빠졌을까요? 예 여기서 빠졌네요 아 이렇게요 요게 빠졌어요 요게 아까 그 트럭이요 아니 요거요 어떻게 됐냐면요 저 트럭이 오른쪽 가드레일 탁 부딪혔어요 앞바퀴가 그러니까 튕기면 뒷바퀴가 덕 돼갖고 요거만 완전 찌그러지고 요거만 타이어만 빠져서 굴러갑니다. 저러다 사고 나겠다 싶어서 아이고 저거 트럭은 멈추다시피 하고 뒤 앞에 승용차한테 가는 승용차는 조심해서 가고 저 계속 굴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앞에서 이게 계속 굴러가서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차들은 사고 나잖아요. 내가 사고를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가서 내 차로 툭 켜갖고 사고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트럭 운전자가 고맙대요. 고맙긴 고마운데, 아, 냅두지 뭐하러 그랬어요? 제가 박았나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제가 재밌게 하는 겁니다. 네, 서울 분인지 충청도 분인지 경상도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냅둬요. 그래서 재밌게 표현한 거예요. 저 타이어가 박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차가 막았잖아요. 법적인 책임은 저한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제차 망고 지금 어떻게 해요? 아, 제가요. 아, 저 요새 그 화물이요. 코로나 때문에 형편이 안 좋아요. 제 형편이 좀 있으면, 지금 내 차이가 망가진 것도 이거 지금 한 200만 원 들어갈 텐데요. 아, 선생님 거는 제가 방법이 없습니다. 아, 전화했더니 좀 귀찮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럭이 들이받은 게 아니고, 트럭 바퀴가 들이받은 게 아니고, 본인이 가서 막았는데. 그러면서, 아, 저게 사고 날지 안 날지 모르잖아요. 아, 사고 안날 수도 있었는데, 왜 그걸 막았어요? 그럼 제가 그냥 굴러가게 내비뒀어야 될까요? 아, 제가 쓸데없는 짓한거 아닌가요? 트럭 운전자는? 아, 제가 경찰서에 얘기하고 의인상 받게 해줄게요. 아, 의인상 필요 없어요. 저 의인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블박차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 그래서 트럭은 잘못 없다. 블박차는 남들이 하기 힘든 훌륭한 일을 했다. 당연히 트럭이 100% 책임져야 된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아하, 트럭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 트럭의 잘못 없다. 한분 계시네요. 98%는 당연히 트럭이 100%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옆에 경찰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찰차. 옆에 경찰차가 트럭 바퀴가 하나 빠져서 굴러간다. 계속 굴러간다. 트럭 바퀴 커요. 여러분들 허벅지만큼 옵니다. 지나갈 때
그 대형 트럭 바퀴 보세요. 여러분들의 허벅지까지 오는 저 큰 게 계속 탄력 붙어서 굴러가다가 어떤 차랑 부딪히거나 또는 그 어떤 비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경찰차가 이걸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가서 지금처럼 바퀴를 세웠겠죠. 바퀴를 옆으로 치웠겠죠. 그랬을 때 경찰차 망가지면 그거는 뭐 경찰관에서 당연한 의무야. 당연한 직무야. 그렇게 끝날까요? 더큰 사고 날수 있는 것을 막아줬잖아요. 그리고 트럭이 처음에 가드레일 쪽을 들이받는 바람에 이게 그래서 튕겨진 거잖아요. 잘못해서 튕겨진 거예요. 그리고 더큰 사고가 아예 사고 안날 수도 있었겠지만 저 상황에서 더큰 사고 날 가능성을 막은 거, 그걸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불박차 운전장에 잘못이 없습니다. 예, 진짜 진짜 훌륭한 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트럭이 나는 잘못이 없고 트럭이 더큰 사고 날 가능성이 있는 걸 내가 막아주고 당연히 트럭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트럭이 끝까지 책임 못 지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내 차에 자차 보험 처리해야 되겠죠? 자차 보험 처리하면은 우리 보험사가 아니 왜 그러셨어요? 그걸 왜 막으셨어요? 뭐 이런 소리 지금도 그런 소리 한다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우리 보험사가 그런 얘기 했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보험사도요, 그냥 굴러가게 두지 뭐하러 막았냐고. 야, 우리 보험사도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요. 자차 보험 처리하면은, 아, 왜 쓸데없이 막으셨어요? 과실 있어요? 그러면서 할증시킬까요? 안 되겠죠. 나한테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훌륭한 일에 대해서 잘못이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따로 있죠. 만약에 불박차 보험사가 아 과실은 없다 하더라도 저거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증은 안 시키지만 할인 유예, 1년간 할인 유예 요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 보험사는 진짜 혼나야 되겠죠. 근데 자차 보험 처리하기 전에 저 트럭 보험사가 처리해 주는 게 옳지요. 그리고 트럭 보험사가 안 해주면은 그러면은 자차 보험 처리하고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꼭좀 알려주세요. 만약에 불박차 보험사가 할증 시키려고 한다? 또는 1년간 할인 유예 시키려고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 보험사 이름이 어딘지 네티즌 수사대에게 좀 맡기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하셨습니다. 저런 타이어 흘러서 대형 사고 날수 있어요. 그냥 굴러가게 두지 뭐하러 막았냐고요? 아, 참나. 남들이 하기 힘든 거 하셨는데 진짜 고맙습니다. 칭찬하지 못할 망정. 책임 못 지겠다? 트럭이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는 의견이 98%밖에 안 됐다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